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경기 알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리백 선언을 했고, 그네개 부문 알리백 중에서 하나가 공공부문 알리백입니다. 저희는 기업과 산업체, 그리고 도민들께 알리백을 주장하고 있고, 또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하기 위해서 오늘 공공부문 알리백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 북부청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경기 알리백 중에서 공공부문 알리백에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까지 공공부문 모두 쓰는 에너지와 전력을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공공부문 알리백을 2026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저희 도청과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만듦으로써 경기 도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84메가와트까지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은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쓸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주 기쁜 날이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이 저희 그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우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수원과 의정부,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도민들께서 우리 재생 에너지 협동조합 조합원들께서 출자하신 금액으로 경기도 재정 투자 전혀 없이 설치가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복을 받고 에너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 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셔서 우리 공공부문 알리백뿐만 아니라 경기 알리백 달성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약 3주 전에 다보스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준비를 잘해야지 반도체, 자동차, 모든 수출에 대한 길을 우리가 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역주행에 반대하면서 정주행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또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 알리백 첫 걸음을 내걸음으로써 2026년까지 공공부문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쓸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도 우리 공공이 먼저 솔선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도민들 또 도내 많은 기업들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십사하는 다짐을 하는 좋은 자리가 되도록 부탁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정도까지.